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기타리스트 이누 씨와 함께하는 오늘 팬더의 존 메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리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존 메이어 참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기타 잘 치고 노래할 때 표정 이상해지고 네. 옷잘 입고 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저희처럼 그 음악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 사람 있죠. 레이첼. 레이첼. 응. 레이첼 그 이름이 뭐더라? 아, 제니퍼 애니스톤의 남자친구로 네, 알려졌었지만 결별했죠. 결별했죠. 네,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하여튼 존 메이어 뭐 네. 프렌즈의 레이첼. 네. 그렇습니다. 하여튼 젊은 나이에 어떤 정말 세계 그런 음악 시장을 선도했던 그런 네, 파워를 그렇죠. 가진 대단한 남자죠. 싱어송라이터에다가 기타리스트면서 네. 여자 편력도 있고 뭐 이누 씨랑 비슷하죠, 스펙이. 아니 뭐 저야 영광이지만 비교할 걸 비교하시죠. 이누 씨도 이제 조금 이제 해가 바뀌고 그랬으니까 좀 여자친구도 좀 만나보고 좀 그래야지 맨날 작업만 해서 쓰겠습니까 이게 열심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좀 그 너무 또 그 뭐 그거에 빠져가지고 작업을 못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 안 되겠지만 이누 씨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풍겨 나오는 그 호래비 냄새. 네. 그걸 좀 어떻게? 알겠습니다. 올해는 싹 지울 수 있도록. 네. 뭐가 좋아서 웃어 이 벌교. 존 메이어 하면 생각나는 거. 아우 소리 좋다. 옛날에 카피를 다 했지만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나지 않죠. 이게 쓰리톤 썬버스트의 토르투아즈 피카드가 네. 이게 어떤 대명사처럼 됐고요. 그렇죠. 인디안 로즈우드고요. 엘메로죠. 예. 잘 만들었다. 기타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. 뒤에 보시면 시그니처니까 사인 한번 보여드리고. 네, 예전에 저 한번 리뷰를 하긴 했었는데 네, 튜너가 존 메이어를 잡아먹고 있네요. 네, 존 메이어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뒤쪽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여기 넥이 네, 지금 좀 떴는데. 예, 떴는데 스프링까지 다섯 개가 다 네. 들어가 있고, 네. 땡땡하네요 정말 연주감이. 자, 빅 디퍼입니다. 이제 빅 디퍼 픽업은 이제 텍사스 스페셜을 개량한 거죠. 빅 디퍼는 텍사스 스페셜처럼 이렇게 울부짖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텐션 코드를 이용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감싸주는 오케이 이런 거 이런 거. 어 굿. 좋아 그러네요. 좋아. 오. 그런 또 따뜻한 느낌이 있네요. 존 메이어가 보통 팬더 앰프 계통을 쓰는데 마샬로도 한번 해보죠 뭐. 마샬 생소리부터. 네 마샬 또 쭉 한번 훑어보시죠. 네. 이게 프론트 톤인데 네,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먹먹하고 그러지 그렇죠, 않아요. 그렇죠. 네, 탱글탱글하니까. 네, 미들이요. 오. 4바. 그다음에. 그냥 6이랑 다른 점은 이게 브릿지 픽업에서 먹는 거예요. 네. 마샬 좀 상당히 까랑까랑하네요. 네, 마샬 게인을 한번 넣어보죠. 네. 참 소리가 좀 후끈하면서 그렇게 모나지 않고 좀 네. 웜 감싸주는 분위기가 있어요.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그 뭐야 이쪽이 좀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그렇죠, 좀 예, 약간 네네. 좀 라이트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날르진 않고. 네, 날른다는 느낌, 날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그렇죠. 좀 그 생각보다 그 라이트한 느낌이 있고요. 오히려 이쪽이 그러니까 이 가장 프론트 쪽이 생각보다 그러니까. 완전히 그런 프론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예. 뒤 아, 예. 조금 이렇게 리어 성향이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프론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네. 지하철을 타고 이제 오는데 그 지역 사회에 이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? 무슨 네. 뭐 무슨 배 뭐 이런데
오늘은 영암의 월출산을 배경으로 이제 영암배 무슨 영암 무화과 뭐 기프트 뭐 이렇게 갖고 선전을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영암 청년이 저 킥백을 갖다 줄 겁니다. 아마 킥백 좀 주세요. 킥백 아 지금 주세요. 영암 그 얘기 네. 그것 때문에 하신 겁니까? 빨리 킥백 좀 주세요 이거. 네. 존 메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킥백을 보여드려야만 그거 이거라고요? 이거 끝내줍니다. 이걸 줍니까? 네, 이걸 줍니다. 이걸 준다고요? 짜잔. 나 이거 킥백 상품 따로 있는 건 줄 알았는데. 야 이게 존 메이어 스트라토캐스터의 자랑입니다.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. 장난이에요. 장난 아닙니다. 장난 진짜 존 메이어라고 딱 써있네요 안에. 네, 착 써있고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. 이거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거는 것도 들어있고요. 예. 네. 야 짜잔. 영암의 배가 유명하다면 존 메이어 스트라토캐스터는 킥백이 유명하죠. 이거는 거의 폼 케이스 수준입니다. 아 최고야 최고. 어 이것만 따로 안 파나? 아 그러니까 이걸 따로 팔면 좋을 텐데. 아 맥펜은 써있구나 존 메이어라고. 어, 맥펜은 뭐 하는 거 이런 거 안 만들고. 와 이게 진짜 끝내서 우주선이 우주선. 여기 야 아 여기 멜빵이 또 들었죠. 큰 멜빵. 깔끔하게 아. 이렇게 딱 해놨구나 정리를. 어 이게 진짜 우주선입니다 거의. 예. 야 이거 진짜 이게 최고다 요게 이게 최고죠 이게. 이게. 야 그래갖고 앞에 팬더를 상징하는 F 어, 이 정도면 끝내죠 백이 이 정도면 진짜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다 이렇게 콜, 해도 뭐 전혀 문제가 기타 없겠습니다. 네. 기타도 워낙 튼튼한데다가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계속 팬더 뭐 팬더 앰프 소리를 또 들으면서 네 쭉 다시 여기 프론트에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은근히 그렇다니까요. 네. 그게 이렇게 먹먹하지가 않아요. 프론트인데. 좋다. 네. 어 섞였는데도 위상 변화가 네. 없고. 사다. 샌더에 살짝 드라이브를 걸어보죠. 네. 샌더. 좋네요. 지금 저 팩토리 세팅이 좀 별로 높아 갖고 힘드실 텐데 참 잘 치고 계십니다. 아 이게 들어가요 손가락. 지금 줄도 이제 뭐 이 상태로 이제 들이진 않기로 안 그래요. 네,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. 이제 네. 좀 줄도 싹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줄이 네. 한 약 1년이요. 그렇습니다. 방치돼 있는 줄 같군요. 네. 하여튼 이거 예전에 제가 그 1년도 더 전에 예, 쳐봤죠. 저기 예, 프론트라인에 있을 때 제가 시연했던 그 모델인 것 같아요. 그거 맞습니다. 네. 네. 그게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. 가격이 260 비싸죠, 좀. 270만 원에 가깝군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요새는 그 시그니처가 잉유 마무스틴처럼 앞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써 있기 때문에 아, 난 무슨 뭐 김병호가 왜 남의 일 걸 써 뭐 이런 거 별로 네, 사운드 좋으면 존 메이어 뭐.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선택하는 건지 여기 내가 뭐 존 메이어 팬도 아니고 아니고 막 존 메이어 막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치기가 그런데 그러니까. 저 킥백만으로 써도 충분히 그렇죠. 킥백에도 존 메이어가 다행히 안에 써 있어요. 이렇게 좋은 킥백 전면에 존 메이어 이렇게 써 있으면 좀 오글오글 하겠죠. 네.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야, 요거는 좀 따로 팔았으면 네.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기타리스트 이누 씨와 함께 존 메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봤고요. 다음에도 또 시그니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 팬더 스페셜 계속 팬더 특집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 예. Oh, yeah.